여러분 잘 보십시오. 잭스가 3, 2, 1. 아, 여러분의 박수가 부족한 겁니다. 3, 2, 1. 아이고, 씨, 왜 안 돼, 이거. 오! 아, 맛있겠구만. 아!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맛있네. 잭스토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얼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구할 순 없죠.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한국인이죠. 구할 수 없으면은 느껴라도 보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촬영한 잭스토크를 이렇게 잭스 파마스로 만들어보는 효과를 같이 따라해볼 겁니다. 사실 이 잭스를 초록색으로 만드는 방법은 제가 지난 비디오 클래스에서 했던 몇 편의 효과들을 보면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비디오 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지난번에 했던 마스크 튜토리얼, 그리고 옛날에 했던 색깔을 바꾸는 튜토리얼, 그 두 개를 보면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개를 짬뽕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편집 툴로는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제가 이렇게 바꿔보았어요. 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촬영한 텍스트초크 영상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시퀀스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당연히 텍스트초크 색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올린 다음에 색깔을 초록색으로 물들게 해주면은 텍스 파맛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말로는 간단한데 영상으로는 급나게 어렵습니다. 일단 영상의 앞뒤부터 잘라내줍시다. 저는 이쯤부터 제가 우엑 하는 장면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를 잘라내주고요. 이제 이 영상을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위쪽으로 해서 마우스를 떼고 이렇게 하면은 복제가 됩니다. 지금 똑같은 영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위에 있는 영상에서 우리가 색보정을 하나 넣어줄 겁니다. 색보정은 어디 있냐면 이쪽 효과 패널이라는 곳을 가보시면은 효과 패널에 비디오 효과, 색상 교정, 영어로는 컬러 코렉션, 그리고 쭉 보시면은 루미트리 컬러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우스로 끌어서 놓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을, 그 다음에 이 색, 발음이 제대로 안 되네. 꿀맛. 이제 루미트리 컬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능이 두 가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거는 HSL 세컨드리라고, 한글로는 HSL 보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을 텐데, 자, 그리고 아래 커브, 곡선 쪽을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곡선 툴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어렵지만 간단하게 개념을 알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툴은 아닙니다. Hue vs Saturation 라는 뜻인데요. 이게 뭔 소리냐. Hue는 색조, Saturation은 채도예요. 근데 옆에 vs, versus가 붙죠. 이것은 색조를 선택해서 채도를 바꾼다. 뭔 소리냐. 바로 어떤 색조를 골라서 어떤 채도로 바꿔줄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갈색을 선택해서 초록색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갈색을 선택하려면은 이게 Hue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Hue vs는 맞는데 Saturation은 아니에요. 얘는 뭐 채도를 바꿔서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걸 조절하면 이제 영상의 톤이 전체적으로 이제 흑백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영상의 톤 전체적으로 약간 갈색빛이 도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쪽을 잡으면 그냥 거의 갈색이 통째로 선택돼버려서 다 색깔이 이렇게 흑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Hue vs Hue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색을 선택해서 색을 바꾸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갈색을 선택하려면 여기는 스포이드 툴을 눌러서 선택해도 되지만 이게 좀 못 믿었다 하시면은 그냥 갈색이 되는 지점에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사실 뭐 약간 감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다른 걸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점이 생기는데요. 이 점은 이게 도형을 만드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다가 뭔가 망했다 싶으시면 여기 옆에 요거 있죠?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돌려놓으면 돼요. 이 갈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빨간색과 이 노란색 중간 어딘가쯤이에요. 그래서 이쪽 중간을 선택하시고 이 점이 하나만 있으면 곡선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점이 최소한 3개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여기 중앙을 기준으로 양옆에 두 개의 점을 또 찍어주시고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꿨더니 영상의 톤이 전체적으로 변하죠? 정상입니다. 왜냐면 지금 텍스처 초코 색이랑 바닥색이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바꿔도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바뀌진 않고 전체적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영상 통째로 색 보정을 하는 거니까. 내려보면은 초록색이 되죠? 대충 하세요, 일단. 이렇게 하신 다음에 툴 중에 오페시티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마스크 튜토리얼이라는 거 했었죠? 마스크, 우리 입에 쓰는 그 마스크가 아니라 영상을 가위로 싹둑싹둑 오릴 때 쓰는 그 마스크입니다. 여기서 이 펜 툴을 선택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을 자유자재로 그려서 마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면 되는데요. 사실 이거 그리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댓글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펜 툴 쓰는 게 너무 불편해서 저만 이상한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정상이시고요. 원래 프리미어 펜 툴이 이상하게 설계된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요즘에 프로그래밍을 취미 삼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똑똑한 사람 다 모여있는 어도비에서도 어려운 건 어려운가 봅니다. 아무튼 펜툴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는 펜툴 따기 마스터라서 금방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완성해주면 됩니다. 짠! 저는 금방 완성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패더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널찍하게, 예, 너무 넓으면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다 값이 다를 거예요. 저는 한 30 근처로 하면 좀 괜찮은데 적당히 원하는 값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고요. 적당히 잘 된 것 같으면 작업을 맞춰주고 재생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처음부터 지금 텍스트 초코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색깔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보면 노이즈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휴 vs 휴 있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색을 만져줍시다. 이 점을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약간 색이 변하거든요. 어느 지점이 가장 자연스러운지 찾는 거예요. 실수로 더블클릭 누르면 이거 이렇게 점을 완성해 주어야 초록색으로 잘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여기 오페시티에 아래 보면은 오페시티 퍼센트가 있죠. 불투명도 퍼센트를 조절해야지 100%면은 너무 쨍하잖아요. 텍스트 초코도 실제로 이렇게 리뷰들 보면은 살짝 색이 죽어 있어요. 그렇게 막 초록색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시티에서 퍼센트를 한 70으로 하면은 이건 좀 너무 상한 것 같죠. 한 80? 80 괜찮은 것 같아요. 85로 하고 되게 자연스러워졌네요. 너무 진짜 같습니다. 이런 걸 하이퍼 리얼리즘이라 하죠. 자, 휴 vs 루마에서도 살짝 만져볼게요. 여러분이 뭐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약간 밝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재생까지 해보면은 이렇게 제가 손을 딱 하는 순간 이 영상이 이렇게 등장하게끔 하면은 와우,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할 수 있죠. 여기에 뭐 효과 같은 거 막 펑 하는 거 이런 거 넣으면은 더 진짜 같을 거예요. 진짜 같다기보단 좀 덜 어색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마텍스로 바꿔보는 걸 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이 프로그램 한계라고 해야 하나? 할 수는 있는데 이 손에 잡은 것까지 초록색을 만들기 되게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적당히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걸 추천하고, 여기서 더 잘하고 싶으신 분은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프리미어 프로는 여기까지 해보고, 자, 이번에는 애프터 이펙트로 와봤고요. 여기에서 보면 똑같은 영상인데 자, 이렇게 똑같이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대신 여기서는 진짜 리얼하게 제가 손으로 집어먹는 부분까지 이렇게 텍스트가 파마스로 되어 있는 것을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전 작업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루미트리 컬러를 쌓아서 색깔 바꾸는 건 동일해요. 거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복제하고 루미트리 컬러를 넣고 자, 애프터 이펙트로 하니까 조금 더 한층 더 리얼하게 파마 텍스트가 된 것 같아요. 아까처럼 오페시티를 살짝 줄여주고요. 80 정도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딱 짚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 이 마스크 안으로 손이 들어와서 손도 헐크로 변해버립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어떻게 살색으로 남아있게 온전한 색깔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 온전한 부분을 컨트롤 D 눌러서 복제한 다음에 위로 맨 위로 올려줍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레이어가 3개이기 때문에 분간이 잘 안 가죠? 맨 아래 거는 그냥 오리지널이니까 이름 그대로 두고 위에 레이어들을 이름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누르고 파만. 그 위에 있는 레이어는 손! 손이라고 할게요. 손을 누른 다음에 방금 그 마스크 만들었던 이 원 쪽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만 이제 잘라내가지고 Alt 대괄호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타임바가 있는 부분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Alt 대괄호를 눌러서 레이어가 여기까지만 존재하게 해줄게요. 플러스 눌러서 확대를 좀 해주고요. 타임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셔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 손 레이어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타임바를 두신 다음에 펜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손을 네, 노가다로 따줄 거예요. 어떻게 따느냐? 네, 말 그대로 노가다죠.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뭐 대충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M 누르면 마스크에 마스크 패스가 뜹니다. 이 마스크 패스에 키프레임 만들어줍니다. 눌러서 키프레임 만들어주고 하나 더 그냥 여기 있는 화살표를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마스크 패더가 보이는데요. 이 마스크 패더는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40 정도로.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으로 가서 땅에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 하세요. 어차피 너무 순식간이라 모릅니다. 네, 대충 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전 프레임이랑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재생해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 초크 그 잡는 거 있잖아요. 얘까지는 그냥 우리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초코색이 남아있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초록색으로 변하는 이 접시에서 손만 잘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딱 담갔을 때 손은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제 피부색으로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죠? 텍스 초코가 이렇게 튈 때 색깔이 변하니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요 한 놈만, 이 텍스 이 한 놈만 색깔을 또 변하게 하면 돼요. 참 번거롭죠잉? 원래 CG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파마 레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D 눌러서 얘도 맨 위로 올려주세요. 이 파마 2에서는 마스크를 모두 없애줄 거예요. 좋아요. 그럼 다시 초록색 세상으로 변했죠? 단독으로 텍스 초코 하나가 남아있는 이 시점을 이것만 이렇게 선택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로 하면은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일단 내 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좀 많이 번거롭습니다.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건 무엇? 바로 로토 브러쉬입니다. 로토 브러쉬 제가 옛날에 강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좀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더 좋아지게 할 거랍니다. 그런데 아직 그 업데이트 내용은 적용이 안 됐거든요. 지금 버전이 로토 브러쉬 1이고 그 다음 버전이 로토 브러쉬 2인데 막 대충 해도 자연스럽게 물체가 오려지고 그런 기능인데 실제로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만 집은 이쪽으로 간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레이어를 분할해서 이 텍스처 초코 하나가 이렇게 화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재생하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로토 브러쉬 2를 이용해서 요 한 놈만 이 한 놈만 이렇게 딸 건데 참고로 이때 이거 파맛은 이 이펙트 컨트롤 스패널에 있는 레이어의 순서를 이 색상 보정 레이어를 아래로 내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순서가 제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텍스 초코만 따주는 거예요. 그 다음 프레임으로 옮길 때는 키보드에 2번 누르면은 이렇게 그 다음 프레임으로 옮겨집니다. 이 짓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가끔씩은 우리가 한 일이 무가치해질 때가 있거든요. 하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완전히 지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난 한 시간의 작업 과정 그런 것들이 싹 날아가는 거죠. 결과물이 별로라서 그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런 걸 잘 견디는 게 우리 영상 제작자들의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다 끝났습니다. 네, 대충 끝났고요. 지금 로토 브러쉬 한 이 결과물은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렇게 모서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딱 봐도 어색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로토 브러쉬에 있는 옵션을 이용해서 패더 같은 거 이렇게 늘려줘갖고 시프트 엣지 이거를 이렇게 늘려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게끔 조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로토 브러쉬 작업을 다 한 다음에는 그 다시 로토 브러쉬 화면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레이어를 두 번 누르면 돼요. 그 로토 브러쉬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거기서 여기 있는 프리즈를 눌러줘야 합니다. 이거는 지난 강좌에서도 제가 다 말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났습니다. 한번 영상을 볼까요? 오, 뭔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왜냐면 너무 초록색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끝을 내면 안 되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감쪽 같죠? 네, 이렇게 해서 일반 텍스 초크를 우리가 가진 영상 능력으로 파마 텍스로 바꿔보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다음 비디오 클래스는 유익하고 쓸모있는 튜토리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봐!